대덕전자이시고요. 매수가 27,000원, 그리고 비중 20%이십니다. 자, 이 종목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는데요. 자, 송민석 전문가님, 이 종목 또 솔루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덕전자가 보니까 최근에 조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성향이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을, 성향이세요, 혹시? 아니면 좀 짧게 단기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약간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끌고 가셔도 이제 그런 투자도 그렇게 크게 힘들게 무리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예, 한 예. 3개월 정도? 아, 3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아, 예, 3개월 안에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좀 좋겠어요, 저도. 근데, 아, 예,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빠져있죠.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덕전자 하면은 그 삼성전자의 그 핵심 부품 또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 같은 협력사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반도체 섹터나 이 PCB 쪽에서도 상승은 많이 했지만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게 크게 수혜는 보지 못했어요. 뭐 앞전에 물론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하지만 조금 그래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의 약간 그런 뭐 이슈적인 게 좀 같이 또 묶여 물론 좋겠지만 약간 실적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실적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약간 적자로 돌아갔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때 앞으로 좀 하반기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진짜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긴 호흡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2만 이제 7천원, 그렇죠? 2만 7천원에서 딱 어떻게 보면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하단 부분은 지켜주는 가격대가 또 이제 2만원에서 2만 700원에서 2만원대까지는 그래도 하단 가격을 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하반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이나 국내 증시에서 테마 순환매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그 자금력이 쏠리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이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만 원 하단 부분 2만 원 보시고, 그리고 상승하면은 오히려 한 3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가격 2만 원 잡으시고, 그리고 상승 시 3만 원에서는 일부 챙기셔라. 이렇게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빨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긴 호흡으로 좀 보세요, 어머니. 연말까지 봐야겠네요, 그럼. 긴 호흡으로 보세요. 예. 네, 3개월 안에 튀길 제가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뭐 3개월 안에 어디 돈 급하게 쓰실 때 있어서 주식 팔아서 아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3개월 안에 어디 돈 급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그냥 IT 중에서 종목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종목 교체. 그럼 예. 일단은 저희들 밴드에 들어서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쭉 종목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교체를 하고,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 그죠? 예, 아깝습니다. 네네. 사실 조금 힘들진 한번 견뎌보세요. 예, 반등 줄 때 처리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